찍고 있어요. 네, 다시. 네. 환자분은 그 라타랑클 인스테빌리티로 MBO를 했는데 모더파이드 브루스트룸 서저리 외측 측부인대 인대 강화 수술을 했습니다. 근데 인대가 너무 가늘어서 인터널 브레이스라는 치료 기구랑 스위브락이라는 스크류 하나를 더 사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지금 만 2주 된 상태예요. 보면 매끈매끈한 게 이게 워터바이오 스킨을 사용한 건데요. 피부를 봉합을 안 하고 이런 워터바이오 스킨 굳으면은 마치 실리콘처럼 되는데 이거 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실리콘 마치 얇은 꼬무처럼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샤워도 수술하고 나서 샤워도 하실 수 있고 실밥 자국도 없고 장점이 있습니다. 워터바이오 스킨.